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재료를 들고 왔어요. 이 목탄인데요. 이 목탄은 우선 소개를 하자면은 정말 그냥 숯덩어리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이렇게 자연목탄과 압축목탄이 있어요. 이 자연목탄 같은 경우는 나무를 태운 원형 그 자체고 압축 가공을 해서 만든 것이 이 압축목탄입니다. 그리면서 계속 설명을 해볼게요. 정말 연필 쓰듯이 사용하시면 되는데 연필로는 따라올 수 없는 어두운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깊이감 있는 그런 표현이 가능합니다. 연필이나 색연필 같은 경우는 빽빽하게 칠하면은 빛이 번져서 반들반들 하잖아요. 근데 이 목탄 같은 경우는 빽빽하게 칠해도 그런 빛 번짐이 없어서 아니 생긴 게 저렇게 뭉툭한데 섬세한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콩테라는 재료가 있어요. 그 재료랑 같이 병행을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섬세한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콩테가 뭐냐면은 목탄에다가 이것저것 섞어서 연필처럼 만들어 둔 게 바로 콩테예요. 목탄이 베이스기 때문에 콩테 같은 경우도 굉장히 깊이감 있는 그런 색이 나와요. 이 목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먼저 스케치를 대강 떠둔 다음에 톤을 채워나가면서 점점 수정을 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스케치가 떠졌기 때문에 톤을 깔아볼게요. 목탄을 눕혀서 쓱 깔아줍니다. 색을 어느 정도 깔아줬으면은 마른 물티슈나 손가락이나 헝겊 같은 걸로 비벼주시면은 부드럽게 나와요. 이렇게 점점 쌓아가시면서 작업을 진행하시면 돼요. 머리카락도 쓱쓱. 이게 목탄이 정말 잘 번져요. 지금 이 부분은 계속 손이 왔다 갔다 거려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를 완성하고 나서 마저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톤 부분 같은 경우는 티슈로 비벼주면서 진행을 하고 눈 부분 같은 섬세한 부분들은 찰피를 사용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목탄을 사용할 때는 손가락은 포기를 해야 돼요. 아무리 깨끗하게 작업을 하려고 해도 어느샌가 손가락은 이미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져 있을 거기 때문에 벌써 양감이 살아나고 있죠? 이제 점점 세밀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광대쪽 부분에 어두운 양감도 그어주고 슥슥 문대주면 잘 나와요. 콧대에 어두운 톤을 넣어서 좀 더 높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눈매 같은 경우는 지우개를 통해서 윤곽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찰필이랑 루탄을 사용해서 지금 눈매를 찾아주고 있어요. 찰필로 쌍꺼풀의 양감을 살려주고 흰자를 좀 만져주면서 양감을 살려볼게요. 생기를 주기 위해서 한번 눈동자에 하이라이트를 찍어줬어요. 이제 눈도 어느 정도 됐으니까 입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턱의 밝은 부분도 지우개로 한번 이 입술 주름들을 찾아볼게요. 어느 정도 전체적인 윤곽이 잡혔기 때문에 톤들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볼게요. 눈 칠한 게 다 날라갔어요. 지금 눈 칠한 게 어쩌다 보니까 다 날라갔는데 괜찮아요. 이렇게 겹겹이 쌓아가면서 깊이감이 쌓이는 거기 때문에
눈썹도 그려주니까 한결 자연스러워졌죠? 이 눈썹은 끝부분을 살짝살짝 흐트려주면서 얇은 목탄으로 비빈 눈썹 주위를 한 번 더 터치를 해주면서 묘사를 진행해줍니다. 이쪽 부분에 톤도 한 번 더. 지금 턱 부분도 외곽이 지금 살짝 불분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빡 잡아주고 헝겊으로 비빌 때는 이 헝겊이 시야를 가릴 수도 있으니까 최대한 손을 이용해서 진행을 할게요. 이제 귀 부분을 진행을 해볼게요. 밑색을 전체적으로 깔고 형태를 잘 파악을 해주면서 어두운 면을
오늘은 이렇게 목탄을 사용해서 인물화를 한번 그려봤는데요. 또 다른 드로잉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